우리가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사양을 언제 받느냐, 요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아까 사양에 대해서 근본만 지금 나오니까 여러 가지가 또 물어서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근성들이 있죠. 네가 상대한테 베푼다는데 베풀 사람이 베풀고 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고, 아직 베풀 때가 안 됐는데 네가 베풀고 있으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막히면은 네가 앞으로 발전되는 게또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베푼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베푸는 거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거는 누가 베푸는 거냐? 내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 이거 근본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베푸는 거야. 너 어려운 게 어떻게 베풀어? 내가 어려운 게 너한테 베풀면 너도 어렵게 되라고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병균이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병균이 나한테 지금 고민이 있는데 이걸로 다 고민을 네 고민이나 해결하지 이걸 갖다 저 사람한테 지금 베푼다라고 하면은 네 고민도 안 풀릴 뿐더러 지금 저쪽에다 내 고민을 전달하는 거예요. 고민 있는 사람 거는 도움 받지 마. 니끼나 풀어라 그래. 니끼나 꽉 쳐박아버리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게 있어요. 정도라는 게. 근데 이는 사람이 내가 고민 있는 사람이 에너지를 같이 나눠서려면 부탁을 해야 돼요. 이건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탁하는 거라. 이걸 조금 쓰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요. 물으니까 저쪽에서 아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써주면 고맙고 안 써주면 말을 하니까. 어디 네가 베푼다라는 생각을 해. 네부터 빛내. 네가 반짝반짝 빛나면 스스로 와요. 오는 데다 베푸는 것이야. 응? 베푼다라는 이 법칙. 오는 데다 베푸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 베푸는 겁니다. 아, 베푼다라는 거를 이제 자꾸 나오니까 베푸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칙을. 내한테 오니까 베푼다. 그럼 이걸 베풀어도 또 어떻게 베푸느냐? 이것도 이제 안에 보면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하고 이걸 풀어갖고 정리 매뉴얼을 쫙 해줘가지고 베푸는 원칙을 꺼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안에 이게 속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나 사회에 잘 내줘도 큰 패러다임이 됩니다. 베푸는 걸 잘못하면 네 인생을 망치거든. 그래서 베푸는 원칙은 내한테 찾아오는 사람한테 베푼다. 아, 여기 원칙입니다. 아, 근본 원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베푸는 것이 또 이제 바르게 베푸는 것이냐, 베풀어도. 찾아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노력도 안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얻으려고만 두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베풀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갖춘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한테 지금 도움받으러 왔다. 이러면 좆부리면 베푸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왜 자연이, 이 하느님이 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놨겠는가를 아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한테 하느님이 많은 것을 주었고 갖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어려워가지고 풀을 사람 또 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오니까 어떻게 왔느냐? 나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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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게 잘안 돼서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부터 조목조목 묻습니다. 물으니까 가족은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걸 할때 어떻게 노력을 했기에 이렇게 안 되든가 이런 걸 묻는 거죠. 이 물으니까 쭉 이야기를 쫙 하는 거면 어떻게 앞뒤가 맞고 내가 판단하건대 앞뒤가 맞고 너는 노력한 흔적이 있고 어떻게 해주면 일어나겠다라는 걸 내가 알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 100%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갖고 도와줘서 당신이 일어날 때는 당신의 힘의 작용과 나의 작용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날 때 이 30%는 절대 건들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사회 돌아가게 하고 당신이 하는 일은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내가 설계를 해주면 이 사람 100% 성공을 해. 내한테 갚을라 하지 말고 응? 어떻게 어떻게 해라. 아, 그 대신 이걸 갖다 그냥 안 줍니다. 요거는 담보가 되고 내가 준 거는 내 거 안에 놓고 네가 쓰게 해주는 겁니다. 잘못 쓰면 빚이 되죠. 절대로 그냥 안 줘요 이렇게. 어떤 미친 게 짓걸 그냥 준단 말입니까? 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은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내 거를 네 명예로 안 줍니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절만 내일 딴 생각 못 부리면 이거 홀딱 날아가는데. 그래서 어렵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있어 열심히 하라. 그 환경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이건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하니까 여기에 경제는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 같고 몇 프로를 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일어나게끔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또 더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게 옳은 사업을 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 베푼다라고 해서 우리가 베푼다라는 걸 지금 잘못 갖다 대고는 너의 잘난 척하고 너의 그 이게 좀 뭐라 그러나 하여튼 뭐 용어가 하여튼 뭐 이상 계상한 그런 거 뭐 이런 거에 풀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러면 니도 어렵고 받는 상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객기 부리지 말아야죠. 응? 요건 객기. 너한테 베푼다라는 그 자체가 객기입니다. 내가 저 어려운 사람한테 다가갈 때는요, 요거 공부 비용을 갖고 다가가는 거예요. 응? 왜? 어려운 걸 네가 못 배웠잖아. 응.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뭐가 베풀고 지금 이렇게 하죠. 좀 있으면 니도 어려워진다니까. 아, 이걸 지금 이제 한참 모르고들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한테 자꾸 베풀면요, 어려운 사람하고 자꾸 놀잖아요. 시간이 가면 니도 어려워져. 왜 그런 길을 택하나? 수채꾼에게 가서 손을 잡고 있다 보면 나는 언제 보니까 수채꾼과 친화대가 있다니까, 친해. 그럼 니도 수채꾼이지, 지금. 잠깐 들어가서 보고 얼른 찾아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같이 오래 놀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자리는 잠깐 들어갔다가 요렇게 요렇게 하고 내가 볼 거를 찾아서 나와서 지금은 다 못 봤더라도 찾아갖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지. 자꾸 재미들이가 다니면 안 돼요. 응? 그리고 내가 설령 저 사람한테 뭔가를 조금 이렇게 도와줬더라도 도와준 걸 보면서 관찰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럼 공부 비용이 돼 이게. 요는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응? 요 가닥을 좀 바르게 잡아야 될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항상 솔직히 내가 보니까 저 김치도 안 담아 먹고 참 어렵네. 어려면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인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베푸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라 이게. 사람을 바르게 보고 투자할 자리에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푸는 건 투자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나갈 때 나는 즐겁고 내가 투자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이 투자에 한 공답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요걸 베풀었다고 하면 안 되죠.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투자를 할 때는 사람을 잘 보고 잘 이제 그 뭔가 내가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개팍스럽게 사는데 거기다가 안 됐다고 도와줘버리면 투자 잘못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이래갖고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그걸 술 먹는 걸 못 봤어. 근데 저 사람이 한 번씩 이래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래갖고 거기다가 살을 퍼다 줬네. 살 갖고 이제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술을 계속 먹네. 술 계속 먹어라. 살은 내가 대줄게. 요랬 겁니다.
모르고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도와주는 줄 알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는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도와줬다라고 할 거냐, 베풀었다 할 거냐. 원리를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한테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투자를 하려면 상대를 잘 가리보고 잘 짚어보고 속성도 보고 아, 이 사람이 발전성이 있을 때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아, 요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투자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돼.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해가고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듯이 투자는 잘하면 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잘하면. 하지만 잘못하면 망조가 나는 게 투자예요. 원리 이해됩니까?